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달콤한 4시, 이번 시간은 LP로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도 나눠보는 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요 코너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정말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한다 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불편하지만 또 절제미가 있고 신비스럽지만 또 개인적이고 좀 럭셔리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에 빠지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예, 그렇죠. 요새는 핸드폰만 있으면 뭐 음악이든 영화든 뉴스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유비쿼터스 시대가 맞아요. 예. 이렇게 좀 천천히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선생님의 이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지난주에 7796번님이 저희 코너 자주 들으시나 봐요. 들으시면서 이런 건의를 해주셨어요. 문자 직접 읽어주실까요? 예,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LP로 신승훈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첫사랑이 신승훈이었어요. LP 시간만 되면 호흡조차 여유로워지는 듯합니다. 커피 한 잔 가지고 앉으니 바람이 부는 스산한 거리마저 참 아름답네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 문자 보자마자 선생님한테 바로 알려드렸죠. 글쎄,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수 신승훈의 초창기 음악에 해당하는 1집, 2집, 3집 음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야, 신승훈 씨 1집이 언제 나왔어요? 1집이 1991년도에 나왔으니까요. 벌써 27년 전이네요. 그렇게 되네요. 예, 발라드라는 장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대중음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문세나 변진섭 같은 슈퍼스타를 탄생하게 하는데요. 그 바통을 이어받은 분이 90년대 신승훈, 이승환, 조성모 같은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신승훈 씨가 데뷔했던 이 1990년대 초, 그때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좀 인기가 있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에는 발라드라는 장르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80년대 말부터 90년대로 이어지면서는 댄스 뮤직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인디언 인형처럼이란 노래를 불렀던 나미라든지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의 김한선, 네. 난 멈추지 않는다의 잼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 현진영, 서태지, H.O.T, 잭스키스, 핑클 많죠. S.E.S, N.R.G, 뭐 클론, 신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겐 아주 익숙한. 그렇죠.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댄스 가수가 많아지면서 발라드의 인기가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네. 하지만 또 발라드계에서는 윤상, 김민우, 이승환, 조성모 같은 그 대형 가수들이 엄청난 활약으로 발라드도 인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90년대 발라드를 이야기할 때 그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수 신승훈인데요. 1집이 발표됐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네. 1집 앨범이 무려 140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기록했고요. 네. 1집부터 6집까지 누적 판매량이 1000만 장을 돌파하면서 발라드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왜 황제인가 했더니 그냥 뭐 100만 장 단위가 아니네요. 1000만 장. 아, 발매한 앨범 전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판매됐을 거거든요. 와, 대단합니다. 예. 그럼 140만 장에 팔렸다는, 사실 1집 앨범부터 이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죠. 그리고 네. 1집 앨범이 성공을 크게 하면은 네. 2집 앨범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신승훈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 1집 앨범에서의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꼭 들어볼 텐데. 예. 역시 이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집 타이틀곡인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들으시겠습니다. 아, 네. 신승훈이 부르는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듣고 옵니다.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한
하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나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듣고 왔습니다. 신승훈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네. 발라드라는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락 그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음악 장르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충남대 통기타 동아리 팝스 우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포크하고 발라드 쪽으로 약간 전향을 하게 되고요. 네. 1집 음반 발표 전에도 대전에서는 이미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가수의 꿈을 안고 네. 서울로 올라갔다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3개월 만에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이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기획사 여러 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당시 유명하던 라인 음향의 김창환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라인 음향은 나중에 이제 신승훈 씨 이후에도 김건모, 뭐 노이즈, 클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스타로 만들었죠. 네. 결국 신승훈의 잠재력과 김창환의 기획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네.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갈까요? 어떤 노래 이번엔? 이번에는 3집에서 김창환 씨가 작사를 해준 노래가 있는데요. 네. 당시 유명한 작곡가였던 천성일 씨가 곡을 썼네요. 신승훈의 전형적인 노래와는 다르게 경쾌한 곡인데요. 처음 그 느낌처럼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 노래 저 좋아해요. 아, 그래요?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옵니다. 친한 친구처럼 만났을 뿐 너의 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나의 마음이 왜 이리 허전한 걸까 늘 가까이 있었기에 소중함을 난 몰랐을 뿐 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온전히 저는 감상을 했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아니 리듬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예. 몸이 막 들썩들썩 하는데 예. 왜 그 박명수 씨가 쪼쪼 댄스 추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리듬에도 지금 딱 맞아요. 그래서 아, 예. 지금 아주 흥겨웠어요. 아, 아니, 아주 신나네요. 맞아요. 아니 목소리가 참 예. 그러니까 굵은 편은 아니잖아요. 신승훈 그렇죠. 씨가 예. 좀 가녀리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예. 또 강단 있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렇죠. 목소리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라고. 오. 어, 예. 그래서
그 음성이 네. 굉장히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는데 힘이 있다. 뭐 이렇게 가는데 힘이 있다. 네,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목소리예요. 네. 감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정은 씨 혹시 그 소포모어 징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첫 번째 예. 결과물이 너무 성공적이면 두 번째 네. 결과물이 좀 흥행이나 완성도 면에서 부진하다는 뜻. 예, 네, 맞습니다. 예. 영화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예. 신승훈이 1집이 너무 크게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시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반짝 스타로 끝날 거다. 뭐 이게 오래 가겠냐. 뭐 네. 대전에서 와가지고 뭐 크게 성공했는데 계속 이어가진 않을 거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2집이 150만 장이 넘게 판매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1집의 성공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신승훈은 지금까지 1700만 장이 넘는 경이적인 음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기록은 조용필이 이제 2000만 장 넘게 판매한 거에 이어서 네. 우리나라 가수로는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소포모어 징크스를 깨고 당당히 발라드의 황제로 큰 걸음을 내딛었던 2집 중에서 가을빛 추억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7796번님이 첫사랑이라고 하셨던 신승훈 씨 노래가 듣고 싶다 LP로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그렇죠. 오늘의 선곡이거든요. 왜 첫사랑이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아마 나의 첫사랑이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최소 100명 되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네. 근데 왜 신승훈 씨는 결혼을 안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팬들의 이런 사랑을 예. 계속 받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아, 한 명에게만 독점하게 할 수 그렇죠. 없다. 예, 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신 거군요. 예. 아, 어쨌든 1집, 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의 요 노래를 저는 예. 아까 음악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네. 직접 작사 작곡한 거다. 그렇죠. 그 정보를 예. 알려주셔서 예.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신승훈의 많은 히트곡들이 신승훈 작사 작곡입니다. 아. 예, 물론 두 번째 들었던 노래하고 예. 지금 이제 들으실 가을빛 추억은 다른 분들이 작곡을 했지만 또 다른 히트곡들은 대부분 신승훈이 작곡한 게 많죠. 야, 예. 그러니까 이게 노력형이기도 하겠지만 예, 재능도 참 예. 특출난 분이었다. 그렇죠. 예. 저희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도 싱어송라이터로 인정해주는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완성형 목소리에 가창력까지 게다가 그렇죠. 작사 작곡 능력까지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러게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시간 통해서 발라드의 황제 그리고 가수 신승훈 씨의 1집부터 3집까지의 음악 함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네요. 예, 그래서 끝곡으로 분위기 있게 가을빛 추억 선곡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2집 중에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행복한 가을 이 계절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